대한민국 연애 프로그램의 자존심 돌싱글즈가 돌아왔습니다. 역대급 설렘과 넘치는 도파민, 돌싱글의 직진 로맨스가 궁금하다면 채널 돌싱글! 오, 배우인가? 왜 이렇게 잘생겼어?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성서이고요. 이혼 1년 차 넘은 상태입니다. 아니 뭐 이번에 뭐 얼굴 뽑아봤어요? 새로운 사랑을 꿈꾸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지원을 하게 된 거고, 인터뷰를 거치고 나서 그 뒤에 이제 결정되는 시간이 사실 제가 느끼기에는 굉장히 오래 걸렸어서, 뭐 여행 같은 거 좀 갈 계획이거나, 아 라식 수술을 좀 받고 싶은데 아 이거 잡아놨는데 이때 부르면 어떡하지? 약간 이런 말도 안 되는 제가 상상을 막 하면서 아 이걸 놓치고 싶지 않다 약간 이제 이런 마음이었어요. 어 나 약간 마음에 들 것 같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어디 앉을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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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 지현 씨 갑자기 긴장하네요. 얼굴 붙었어. 아니, 불완전... 어, 뭘? 어디 있는 줄 아시나요? 아, 근데 옆에 앉으면 계속 보게 돼. 왜 내 옆에 앉았지? 이렇게 보게 되잖아요, 그쵸? 어, 둘이 벌써 커플 룩인데? 어, 그러네, 커플 룩. 어머, 둘이 똑같이 마셔. 벌써 잘 어울리는 것 같은데? 그치, 그치, 그치. 어, 벌써 잘 어울려. 근데 제일 긴장 안 하시는 것 같아요. 너무, 너무 차분해 보여요. 다심 건사. 아닙니다. 성 남자. 지아 씨가 되게 좋아한다.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어, 저는 성서입니다. 성서. 성서. 아. 성서. 네. 어디서 오셨어요? 저 송파요. 어. 저랑 같은 데서. 아 진짜요? 네. 이웃 주민이셨네요. 진짜. 오가다 마주쳤을 수도 있겠다. 이제 여섯 번째 돌싱입니다. 오, 아우 이뻐. 좀 강렬한 미인 느낌이.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진영입니다. 이혼 3년 차입니다. 결혼 생활이 되게 순탄하지만은 않았던 것 같아요. 거의 결혼 생활이 첫 시작부터 거짓말이었고 끝까지도 거짓말을 일삼던 그런 결혼 생활이 아니었나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아이고. 아 울면 안 돼. 그래서 보는 눈이 옛날과는 많이 달라지기는 한 것 같아요. 좀 현실적으로 됐다고 해야 될까요? 저는 만약에 사람을 만나서 만약에 좋은 가족이 생긴다면 그냥 편하게 같이 맥주 한잔 마시고 같이 주말엔 또 여행도 가고 하면서 살고 싶습니다. 남자들 반응이 어떨까요? 들어올 때 너무 조용해서 좀 민망했거든요. 아 그래요? 네, 막 박수 쳐야 되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디 앉아야 되지? 일로는 길이 없어요. 이쪽으로, 이쪽으로. 편하시면 되고. 어디 앉을까? 저 사이에 갈까? 끝으로 갈까? 어떻게 사이로 비집고 가야 되나?
여기 앉아도 돼요? 네. 여기 앉아도 돼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좋습니다. 잘 앉았다. 너무 콕콕대네. 감사합니다. 약간 좀 자신감 있는 스타일인 것 같아요. 마음 먹고 나왔어, 여기도. 다들 멀리서 오셨어요? 어디서 오셨어요? 어디서 오셨어요? 저도 서울, 목동에서 왔어요. 네. 이렇게 세 분은 서울이시구나. 네. 고향도 서울이시고. 네. 부모님은 경상도 분들. 그럼 제 사투리가 좀 익숙하시겠네요. 익숙하죠? 네. 익숙하죠? 다행이다. 다행이다. 제 계속 이 서울 말도 못하는데 계속 나도 모르게 서울 말을 하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아, 긴장하면. 네. 근데 지금 안 하잖아요. 안 하려고요.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사투리 쓰려고요. 편안하게. 진영이 성격이 좋네, 진영 씨는. 그러게. 분위기 확 풀렸네, 진짜. 진영 씨 등장하고 나서. 약간 댄디한 스타일 같은데요?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창현입니다. 꿈을 꾼 거예요. 돌싱글즈에 나가가지고 약간 흐릿하긴 한데 되게 긴 머리였고 약간의 웨이브가 들어간 긴 머리였고 되게 여성스러운 그런 이미지의 그런 분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대화를 되게 조곤조곤하게 잘 하셨던 너무 구체적이긴 한데 좀 쑥스러운데 그랬습니다. 마치 소개팅 장소에 나가는 딱 그런 기분이에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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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상이 좋네. 잠깐만 어떻게 처음 뵙겠습니다. 네. 저는 창현이라고 합니다. 네. 창현. 네. 창현. 창현. 온다. 온다. 자, 여덟 번째. 스타일 너무 좋다. 스타일이 제일 어린 것 같은데. 어머, 벌써 멋있는데?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방글입니다. 방글? 방글? 엄마, 아빠가 그냥 웃고 살라고 만들어주신 이름이에요. 방글? 귀엽다. 독특하다. 예전에는 진짜 불도저였었는데 그때는 정말 100이 있으면 120을 다 표현하면서 행복하게 연애했던 것 같은데 그게 시동이 다 꺼진 상태라서 이번에는 약간 마음가짐을 단단히 먹고 도른 눈으로 진짜 제가 온전히 미쳐서 사랑할 수 있는 모든 요소가 저랑 많이 잘 맞아서 제가 옛날처럼 불도저처럼 다시 시동을 걸게 해줄 수 있는 분. 저는 이번에는 그런 미친 사랑을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오기만 하세요. 자리 선택지가 많이는 없네요. 네, 이리로 한번 앉아볼게. 여기. 여기. 감사합니다. 방석 중요한데. 쿠션 플러팅 같아요. 벌써 시작해? 다들 훈훈하네요. 이번에 장난 아닌데? 이번 출연자들이 정말 다 개성이 색깔들이 있어? 다 달라.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저는 방글이에요. 방글? 방글. 와, 이름 너무 예쁘다. 귀엽다, 이거. 한 번에 외울 수 있는 이름이 나왔어. 방글님. 방글님.
이거는 진짜 한 번이면 끝이네. 네, 한 번이면 끝이네. 네. 다행이에요. 혹시 그러면 뭐 형제 자매 있으세요? 예, 예상하시는 거 있으시죠? 싱글? 싱글벙글. 뭐 느낌? 싱글벙글. 싱글? 싱글벙글. 진짜 싱글이 있어요. 어 진짜요? 진짜? 오 진짜. 우와. 근데 너무 이쁘다. 아, 아들이 아 남자분인데. 아, 네 남자분. 아 남동생 이름이 싱글이에요? 결혼을 하셨죠? 결혼 안 하셨나? 됐어요? 못했어요, 결혼 아직. 그래서 싱글이시군. 나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저 진짜 할랜데 하지 말라도 친구들이 제발 그런 거 좀 하지 말래요. 내가 뱉어버렸네. 네. 아 시원했어요, 그래. 뭐야, 여기 벌써 분위기 좋아, 다. 더 안 오실 것 같은데, 한 번. 짠할까요? 아, 이제 끝났나 보다. 목이 좀 말려고서. 이번 시즌 6도 8명 같습니다. 네, 다 모인 것 같습니다. 네. 예쁘다. 알콜 프리네. 논알콜이네요. 아, 저는 논알콜. 아, 아니에요. 또 있어? 진짜? 아니에요.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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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박. 진짜 대박. 오. 뭐야, 예뻐! 우와. 우와.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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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안녕하세요. 보민 표정 봐요. 자기 스타일인 것 같아. 오 마이 갓. 네. 안녕하세요. 오 마이 갓 나왔다. 마음의 소리 나왔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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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어우, 깜찍한 스타일이야. 야, 근데 너무 귀엽다.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아, 전 정명입니다. 네. 정명이요? 어? 정명. 정명. 야, 나치 익은데. 누구지? 어? 나치 익은데. 나 얼굴 알아. 뭐? 어, 나 누구지? 누구야? 뭐 나치 익은데. 뭐 아이돌 출신이야? 연예인 출신이에요. 그래, 어디서 봤는데. 그렇죠?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정명이고요. 저는 2000년대 초반부터 중반까지 레드삭스라는 걸그룹으로 활동을 했었고요. 레드삭스. 맞아, 맞아. 그래. 옛날에 걸그룹 레드삭스라고 있었어. 그룹 멤버예요. 원조 군통령이거든요. 근데 언제 결혼했다가 언제 이혼을 했었는지 사실은 몰랐어요. 그러니까. 5인조 걸그룹으로 활동을 하다가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생각해도 제가 좀 스스로 끼가 많고 텐션이 높아요. 자유로운 영혼이고. 근데 결혼 생활을 하다 보니까 그런 제 본 모습이 사라졌고 자존감도 많이 떨어졌어요. 저한테 이제 따뜻한 말 한마디? 제가 한 음식이 맛있네, 잘 먹었어, 고마워 이런 말들을 듣고 싶었던 것 같아요, 살면서. 근데 단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정말 꼭 좋은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고 제 마음에 다시 불을 활활 타오르게 할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귀엽다. 제 인생에서 어떻게 보면 마지막 기회거든요. 사랑을 할 수 있는. 근데 저는 지금 사랑을 할 준비가 되어 있어요. 열정? 그런 게 있는 남자가 좋고 아직 눈빛이 살아있는 남자가 좋아요. 눈빛이 살아있는 남자. 중요하지. 저 혹시 아, 알아본다. 알아본다. 아는 사이 같아요. 아닌가? 어? 진짜 아시는 사이인 것 같은데? 아닌가? 어디서 봤더라? 서로 안다고? 뭐야, 아는 사이야? 나중에 한번 얘기를
이따가 네. 살짝. 네. 살짝. 야, 키가 엄청 크다. 잘생겼다. 뭐야, 다 잘생겼어.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희영입니다. 이혼 5년 차입니다. 여자분들이 되게 좋아할 스타일이에요. 키는 190입니다. 키가 190? 190? 진짜? 오. 야, 근데 이분도 약간 모델상 아니에요? 아닙니다. 인기가 없어서. 약간 좀 제가 먼저 거리감을 좀 뒀던 것 같아요, 사람들한테. 그러니까 제가 당당하지 못하다 보니까. 네. 그래도 각자 이제 짝이 좀 있을 수도 있고 설레는 사랑도 하고 싶지만 그 이후에 행복한 가정을 좀 꾸리고 싶습니다. 마음이 맞고 그러신 분이 있으면 잘 되지 않을까요? 새로운 사랑을 해보고 싶습니다. 근데 진짜 비율이 너무 좋으시다. 키도 엄청 크고.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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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어떻게 앉아?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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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앉아요, 그지? 이 자리가 여기밖에 안 남았습니다. 아, 좀 불편하시겠지만. 엄청 좋은 자리. 절로 가서 갈게요. 여기 길이 없을 건데. 저 길이 막혀 있습니다. 일로 와, 일로 와. 아, 네. 잠시 지나가세요. 아, 그러면. 어, 네, 거기 링크 넣기죠. 아, 그러면. 어, 네, 거기 네네. 링크 넣기죠. 아, 저는 희영입니다. 희영? 네, 희영. 네. 그 제가 마지막이래요. 아, 끝났다 이제. 아, 그런 중요한 정보를. 저희 박수 한번 칠까요?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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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밌게 놀아요. 자, 다 모였네 이제. 네, 드디어. 자, 이 중에 누가 손을 잡고 나갈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재밌게 놀고 가시죠. 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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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들 서서. 맛있다. 아, 저희 그 반말이 편하신지. 빨리 친해지려면 반말이 좋긴 한 것 같아요. 않을까. 근데 나중에 나이 공개하고 높임말 하면 전 그게 되게 어색하더라고요. 살 거면 쭉 반말로 하는 게 어떨까. 나중에 되게 재밌겠다. 아, 나이 공개할 때요? 장현, 화이팅. 그래, 봅니다. 좋다. 서로 불편해하지 않기로 해요, 그러면. 요하지 말라니까? 반말하긴 했잖아. 존댓말 하면 한 장씩 내기로 합시다. 하나 더 먹일 거야, 그럼. 돌싱글즈 시즌 6! 설레는 모멘트가 필요하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채널 돌싱글! 돌싱글!